이분이 남편분이시고 그 밑에가 언니 사주. 남편 이 사주는 공무원 사주인데. 맞죠? 경찰이에요. 네. 근데 뭐왜 점을 보러 왔는데 이해가 안 가네. 아이고, 저희 남편이 이제 승진을 할까도 싶고, 잘 이제 하는 일잘 꾸준히 잘 하고 건강도 괜찮을지 그냥 투어처럼 보러 왔어요. 언니, 네? 우리 그냥 남편 사주를 보는데 눈물이 날라 하는데, 남편은 이미 승진은 끝이 딱 있어요. 저절로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근데 뭘 승진할 거냐고 물어봐요. 뭐 경찰에 그 마지막 지금 그 이미 다 따놓고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, 서장. 그거 뭐 그거 하나만 기다리면 되잖아요. 그쵸? 맞아요. 아, 옆에 사람 누가 같이 전보러 오니까 따라왔구나. 어떻게 이거 지금 이 이걸 전볼 사주가 아니거든. 아까 저분 아저 아줌마 따라오신 거예요? 네네. 그래도 뭐 어쨌든 뭐 고맙네요. 근데 그 남편이 누가 이렇게 저랬다 비신 분이 시엄마예요 아니면 누구예요? 시어머니하고 얘또 시어머니가 자주 가시는데 선생님이 계세요. 그래서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시어머니가 남편을 살렸어요.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혹시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리에 없죠? 혹시 이 시어머니 일찍 이혼하시 안 하셨나요? 왜 그러냐면 당신 남편의 마음을 읽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. 남편이 한 초등학교 무렵인가? 한그 무렵 같아요. 약간. 그 무렵인데 좀 아버지자의 버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시어머니하고, 아들하고. 시엄하고 당신 남편이지. 당신 남편은 순간 마음이 지독하게 자기 아버지한테 보란 듯이 진짜 이 악물고 살았던 것 같아, 애기가. 그때는 애기죠. 지금 애기 아니지만. 당신 보세요. 우리 가족들 보세요. 우리 엄마 무시했잖아. 당신들이 우리 엄마 피저르게 무시했고, 우리 엄마 멸시해 가면서. 내 아버지라는 사람은 내 엄마 이혼하고, 우리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살았잖아. 그래서, 뭐, 당신이 뭐, 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합니다.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,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,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, 내 엄마, 훗날에, 정말 호강시켜줄 거니까, 엄마, 기다리세요. 나만 믿으세요. 그리고, 봐라. 자기 이제 아버지하고 친척들한테 하는 말이에요. 내가 끝끝내 성공해서 하늘을 별 땄을 때, 당신들이 그래도 우리 모자 무시하겠는가? 그러면서 언론은 사람이 당신 남편이었고. 한건 있어가지고 아버님 얘기는 어머님도 그렇고 얘기를 별로 안 하셔가지고 이러는 건지 몰랐어요. 이제 거기에서 뒷바라지를 해준 분이 시어머니시고. 네네. 그래서 맞아요. 엄청 훌륭하신 분이에요. 계속 각별할 거예요, 지금. 네. 이 시어머니 자리도 각별하고, 또 시어머니도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고, 네. 남편도 그런 내 엄마 소중히 여기면서 내 엄마한테 진짜 효도란 게 별거 있나요? 특히 잘 돼서 엄마한테 근심 안겨준 게 효도잖아. 그건 이 자식이 이 아드님께서 엄마한테 선물 이미 안겨줬네요. 그쵸? 뭐 경찰에 제일 높은 자리에 이미 딸은 당사자잖아요. 그냥 얼떨결에 따라와서
그냥 좀 보라니까 이런 거 믿지도 않은 분이 그냥 시간도 남겠다. 그냥 그럼 나도 보지 뭐. 오신 거잖아. 교회 다니는데 혼자 가기 좀 그렇다고 같이 그러면 교회 다니면 또 우리는 할아버지한테 열중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열중하고 또 교회 다니신 분은 하나님한테 열중하면 되는 거니까 훌륭한 남편 두셨고요. 훌륭한 시어머니 그 엄마의 그 자식이고 남편이 이제 건강만 좀 조심하면 했기 때문에 항상 이 엄마에 대한 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불안감, 압박감. 그래서 조금 엄마에 대한 것은 예민할 거예요. 그래서 워낙 당신이 잘하니까 아마 부부싸움을 안 하시지. 당신이 시엄마한테 못했다면 아마 맨날 싸우고 살지 않았을까. 이 효자를 둔 죄로다가 남편을 보니까 눈물이 진짜 나네요. 아니, 그 고생하고 산 게. 마음속으로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마음 먹고 달려오는 길이 험난했을 텐데 그 길을 가줘서 고맙고 이겨내줘서 고맙고 제가 사실 생각 없이 왔잖아요. 근데 남편 얘기만 물어보다가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어머님이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불쌍한 사람 보면 뭐 신던 버선도 벗어주신 분이시거든요. 근데 너무 지나치게 좀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제 건강이 좀 많이 걱정이 돼요. 어머님은 건강하실까요? 오래 사실까요? 그럼요. 지금 어머님의 근심은 아무것도 없어요. 자식 하나 성공한 거 절에서도 오니 자식하고 자기 이제 식구들 자기 몸보다 비누신 분이 어머님이고 뭐 사람이 봉사활동을 많이 한 것도 좋고 남한테 옷 벗어준 것도 좋아요. 나쁜 건 아니에요. 아니, 그것은 뭐라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나는 좀눈 감아줬으면 좋겠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, 저는. 그리고 남편 사주가 꺾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시어머니가 오나 비로는 덕이 이 법당을 꽉 채워요. 정말로 만약 시어머니가 오늘 오셨다 존경합니다 하고 인사했을 것 같아요. 그 정도예요. 오늘 오게 너무 잘했네.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그죠?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어요. 네.